자, 이번 가는 노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래, 노래교실에서도 많이 함께 불러줬던 그런 노래입니다. 사랑님 같이 가겠습니다. 아시죠? 박수! 박수! 왔을까 새벽 안개 이슬되어 아라리 맺혀오르나 한올한올 눈가슴 어디에 둘까 해눈물 사랑해 승질내면서 하지 말고 이쁘게 다시 한번 이쁘게 그렇죠.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아, 사실 제가 우리 박은세 선생님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이 됐습니다만은 존경스러운 것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가창력, 그죠? 그리고 외모, 그리고 특히 좋은 거는 인간성,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항상 제가 존경하고 항상 뵈면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분이 바로 박은세님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맞으면 박수 1587번 시작! 이번에는요, 자 우리 블루노트 팀이에요. 항상 저와 지금 행사하면서 계속 뒤에서 백반주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여기 또 함께 리더이신 우리 김중원 씨가 저와 제가 지금 7년을 이 송년회를 하고 있습니다.
7년째 1회 때부터 지금 함께 해주고 계세요. 예. 자, 여기 가운데 계시는 우리 예, 엘토 색소폰을 하고 계시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예, 색소폰 연주자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매년 저 뒤에서 연주는 해주시는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갔습니다. 장가를. 장가 좀 보내주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네. 배가 네. 너무 나와가지고. 아직, 아, 이제 포기한 겨? 이제 포기했나 봐. 저 때, 네. 3회 때만 해도 뭐 3번까지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포기를 한 것 같으네요. 어쨌든 예, 항상 고생해 주시는데 우리 예, 블루노트 팀들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후! 자, 김종원 씨가 이끄는 네, 네. 블루노트 팀이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 뒤에서 열심히 저의 예쁜 모습, 여러 모습들을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캠의 김대 즉 우리 김문교 대표님 한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좀 네, 그리고 우리 또 이 조명을 저를 또 아름답게 이렇게 비춰주시는데요. 우리 조명 감독님 이우성 감독님 소개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노래를 더 빛나게 또 옆에서 예, 음향으로 예, 이렇게 보조를 해주시는데 우리 음향 감독님 우리 정정윤 감독님 고맙습니다. 매년 행사 때마다 저렇게 도와주시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께 함께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좀 한번 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가도 되겠죠? 네. 제 역할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이번에는 또 정말 멋진 분들이 여러분들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은세 선생님이 노래 강사 릴레이 콘서트 때 1조에 속해 있는 거 아시죠? 1조에 속해 있는데 우리 1조 선생님들이 여러분 박은세 선생님처럼 너무너무 정말 훌륭한 강사님들입니다. 그 훌륭하고 멋진 강사님들께서 특별히 오늘 박은세 선생님의 우리 송년 콘서트를 위해서 찬조 출연을 위해서 우정 출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달려와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 너무너무 멋지게 선보였던 그 멋진 무대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골드미스 소리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남자라면 무조건 다 좋습니다. 하늘에서 남자들이 무조건 비처럼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실까요? 자, 멋진 무대 여러분, 1조 선생님들의 무대, 큰 박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맞아주실까요?
다시 한번 박수 함성 한번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거 뭐예요? 이게 뭐인겨? 이거 뭐 정표신겨? 찍힌겨? 주인공.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대장을 아, 알고 주신겨, 대장을 알고 주신겨. 아, 그래도 주인공. 우리 릴레이 콘서트를 하면서 저희 1조에 예, 조장님이시고요. 우리가 대장님이라고 항상 예, 칭을하거든요. 우리 대장님께서 여러분들께 한번 예, 인사 말씀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저 노래강사 최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박은쌤이 말씀했듯이 우리 1팀 1조가 참 한 3년 동안 함께하면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예,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박은선 선생님을 내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팀에서도 제일 멋쟁이고 제일 인간적이고 제일 의리 있고 제일 노래 잘하고 제일 예쁘고 최고입니다. 우리 선생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옆에 또 우리 최수아 선생님이세요. 참 새침대기 같이 생겼지만 또 얼마나 인간성도 좋고 이쁘고. 예, 그만요. 아, 그만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최수아입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박은세 선생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세 노래기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또 다시 옆에는 우리 또 미녀 가수 또. 우리 대전에서도 최고 잘 나간다고 하죠? 잘 예, 해주시는 우리 민요 가수 이경화 씨인데요. 많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맏며느리감인데 아주 인간성도 좋고 이쁘고 노래도 참 잘합니다. 작년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선생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렇게 1조에서 이렇게 같이 만난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잘하시죠? 최고로 멋쟁이입니다. 네, 그만큼 또 우리 은세쌤이 앞에서 또 잘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박은세쌤하고 함께 노래하시는 거 큰 행복입니다. 그죠? 앞으로도 열심히 자 노래 활동하시고요. 항상 늘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 바쁘신데도 이렇게 진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각자. 그런데도 저 또 송년회를 축하해 주신다고 또 이렇게 예, 시간 내주시고 오셨는데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다음 곡 바로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리빙 다비다 로카 같이 갑니다. 호!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특별 출연단이고요. 또 사실은 오늘 MC로 네, 여러분들을 뵈러 왔는데 음악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말로만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보다 한 곡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말 짧게 하고요. 바로 노래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추억의 올드팝으로 한 곡 준비해드릴게요. 갑니다. 기분 좋으면 여러분들 박수 좀 많이 보내주세요. 뵐게요 저도. 아. 고맙습니다. 즉석 디스코, 디스코 댄스. 자 지금부터 3분 자 디스코 타임에 앉아계시면 음악 자릅니다. 전부 다 일어나세요. 기분 좋으면 다섯 명만 무대 앞으로 출발. 엄마 엄마 5명! 나머지 안 돼! 여러분들이 오늘 노래 좋아하시는 노래 꿈해본 내 고향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우리 박은세 스님께서 멋진 노래를 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자 우리 노래 잘하는 가수 초대 가수 박은세 씨 무대입니다. 꿈해본 내 고향! 자, 다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같이 하세요. 고향이 그리워
언제나 마마리 그만해 본 자, 지금까지 우리 7회째 네, 네. 네, 송년의 밤을 함께 이끌고 계신데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도 많이 있으실 것이고 또 지원되는 부분들 또 이끌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 보람도 정말 있으실 것을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뭐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보고 싶다. 나 사실은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도 사실은 있었고 행복한 점도 있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오니까요. 어려운 건 생각이 안 나요. 아. 어려운 건 생각이 안 나요. 네. 좋았던 것만 지금 기억이 나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너무 많이 항상 사랑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려움을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헌신적인 어떤 그러한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저에 대한 배려 도움이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예,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는데 그 도움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가 받은 어떤 여러분의 사랑을 저는 노래교실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언제까지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함께 하는 한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모든 것을 다 돌려드리는 것을 이 자리에 들어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저는 박은세 선생님을 보면서 딱 한 가지 가장 부러운 게 있습니다. 앞으로 롤모델인데요, 저의. 어떻게 그 미모와 몸매 그리고 노래 가창력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그 노래 선생님을 보면 그 회원분들의 알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선생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 회원분들을 뵈니까 정말 열정적이고 또 단아하고 조신하시면서 우리 선생님을 그대로 다 빼닮았어요. 우리 그렇죠. 회원분들이 예, 예. 오늘 아주 럭셔리한 송년회가 될 것 같은데 자, 이쯤에서 우리 럭셔리함을 좀 깨고 우리 선생님께서 좀 화끈한 노래를 한번 화끈한 해주셔. 노래 예. 그래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노래교실에서 함께 배웠던 노래죠. 네. 여기서 오. 서지호의 노래인가요? 서지호의 그렇죠. 노래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서 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자, 동창해서 네. 노래 부르는 순서 갖도록 할게요. 즐기실 준비 되셨지요? 자 갑니다. 다 같이 일어. 떠나야 해 잊어야 해 여기서 돌아서야 해 아직도 못한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대로 지나야 하나 눈물이 나를 가두기 전에 떠나야 해 잊어야 해 여기서
돌아서야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또 박은세 선생님께서 네? 또 예쁜 옷을 또 갈아입고 오셨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죠? 네. 예. 네. 아, 여러분 인생에 아까 소풍 같은 인생 부르다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 박은세 선생님께서 봄 뭐 별거 인생에 별거 있냐? 네? 봄날은 간다. 우리 백설이 선생님의 노래로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할 수 있는 노래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음성과 함께
제가 가사를 다 못 외워가지고 모니터만 보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 못 외웠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다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드레스 이뻐요? 이뻐요? 대답이 별로 없는 겁니까? 안 이쁜 겁니다. 이뻐요? 자, 이 드레스는 고맙습니다. 이 드레스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친구 저 예순이 친구하고 송자 친구가 해줬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박수 좀 한번 주세요. 이렇게 예, 매년 송년회만 되면은 이렇게 친구들이 친구 잘 둔 덕분에 스폰을 해주는데 미안하다 친구야 하고 고맙다 친구야 항상 이렇게 신경 써주고 이쁘게 또 예, 이 자리 무대에서 예, 어떤 이쁘게 보이라고 저렇게 또 선물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오늘 특별히 우리 네빈 분께서 많이 오셨는데 특별히 두 분만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애협회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저희 우리 방금 선생님을 도와서 또 우리 저희 연애협회의 기둥이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색소폰도 굉장히 잘 부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가수 이동천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동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뭐 박은혜 선생님 작년에도 뵙고 항상 저희 연애협회를 빛내주시고 하는데 네. 노래교실에서도 이렇게 빛날 줄은 갈수록 더 발전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자 묻지 마세요 음악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자,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또 특별하게 우리 헌칠하게 미남 가수, 잘생긴 가수가 한 분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일단은 젊고 잘생기면 좋잖아요. 노래도 잘하는 가수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우리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초대 가수 현우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노래니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자네는 좋은 친구야. 한 방울 섞이지 않니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 여러분들 같이 자식보다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야.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즐거우신가요? 자, 즐거우시면 함성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후! 멋지십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도 해봤고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보자. 자, 다 같이 자식보다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자, 한 번 더.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보약 같은 친구 친구. 네, 고맙습니다. 박은세 선생님과 우리 노래강사, 유명한 노래강사시죠? 우리 최은혜 선생님의 두 분의 멋진 하모니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듀엣곡부터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박수 주실까요?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지.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것처럼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내 인생.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지요? 아직 감상하느라고 못 깨어난 것 같은데. 자, 최은혜 쌤은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존경하는 분이세요. 너무 바르고 곧고 정확하고 정말 정말 우리가 릴레이 콘서트를 같이 하면서도 고개를 막 휘둘렀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칼, 말 그대로 칼입니다. 어쨌든 대단하신 분이고 정말 존경스럽고요.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세상이 나를 부른다 아시죠? 아시죠? 주인공이세요.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저쪽에 작곡가님도 계세요. 세상이 나를 부른다의 작곡가님도 짝꿍이신데 네. 이 노래를 수업을 하면서요 네. 우리 회원들이 숨 넘어가가지고 네, 세상이 나를 부른다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 회원들을 불러가지고 두 분이 가셔가지고 아직 안 온다. 숨 쉬는 데가 너무 그 부분이 조금 심표가 없어서 힘들었다고. 그런데도 너무들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예, 예. 앞으로 예. 세상이 나를 부른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우리 박은 선생님 정말 제가 볼 때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예, 선생님을 너무 잘 선택하셨어요. 예, 정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박은 선생님이 저를 칭찬했는데 사람은 어떻게 놀아요? 끼리끼리 놀아요, 그죠? 예, 너무 반듯하고 너무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퇴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은 선생님 옷 갈아입으러 가시잖아요. 저는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MC들은 무대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옷돌이 갈아입었죠. 치마도 갈아입었어요. 치마도 갈아입었어요. 자, 옷 갈아입은 거 맞죠?
자, 지금부터 박수 한번 주실까요? 자, 화끈하게 신나게. 아! 내 인생 망설이지 말아요, 주저하지 말아요. 다이 불고 단추도 하나쯤은 열고 1, 2, 3, 4 신나게 온몸이 적게 섹시하게 두개 한번 웨이브 신나게 신나게 온몸으로 신나게 후끈후끈 내 인생. 자, 신나는 분들은 박수. 화끈하게 신나게 망설이지 말아요, 주저하지 말아요. 다이 불고 단추도 하나쯤은 열고 1, 2, 3, 4 신나게 온몸이 적게 섹시하게 두개 한번 외우 아무런 신경 쓰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그하게 신나게 온몸으로 신나게 후끈후끈 내 인생. 다 같이 화끈하게 신나게 온몸으로 신나게 나처럼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 마지막 곡으로 두 곡 남아있는 우리 박은세 선생님과 함께 멋진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사하게 또 천사분이 한 분이 걸어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로 다시 한번 용기를 좀 북돋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천사 천사. 고맙습니다. 바로 예, 노래 먼저 들려드리고요.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면 괜찮아 울어주사라 세상을 등져도 알아서 함께 할 거라고 땅 위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날이 되어 또 여기까지 봉투를 이렇게 보이는 데서 주고 그래 이따 나중에 주지 그래 안 보이는 데서 줘야지 하여튼 고맙습니다 정말 이 노래 가사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함께 가는 걸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저도 정신없이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예, 오늘은 옛 추억의 노래를 제가 많이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또 추억하면 또 우리들에게는 또 많은 추억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그중에서도 노래가 우리 또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옛 추억의 노래 모정의 세월 여러분 들려드릴게요. 아시는 분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자 같이 갈게요 멈췄었다 긴긴 밤에 짧기만 한 곳을 일신으로 지새우니 어머니 마음 너만 가시는데 한없이 이어지니 멍청의 세월 같이만은 너의 사랑이지
가요. 길고 긴 여름날이 짧기만 것을 언제나 분주한 어머니 마음이 정성으로 기른 자식 모두들 가버려도 근심으로 얼룩지니 노청의 세월 강지만은 너무의 바람이 가슴에 고맙습니다. 이제는 옷 안 갈아입어도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 행사 두 번만 하면 다 싫어질 것 같아요. 실은요 저 점심도 못 먹었어요. 예, 어제쯤도 제대로 못 자고 날씨 때문에 또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잘 또 예, 맞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예, 마음을 갖다 보니까 조금 설쳤던 예, 것 같아요. 아, 우리 마은 선생님 오늘 예. 이제 옷 안 갈아입으셔도 돼요? 이대로 있다. 이대로 있다가 그냥 맞아요. 아,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우리 박은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자, 아쉬우신가 본데 우리 네 아쉬웠어요. 왜냐면 제가 중간에 한 분 한 분 다 안아드리고 네. 제가 악수해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경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에 노래교실 끝나고 나서 더 두 번씩 꾹꾹 안아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양해를 여러분께 구합니다. 그러시죠. 자, 그럼 우리 지금 네. 선물이 두 개가 남았는데 사실은 디스코 타임을 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선물을 누구를 선물을 내가 드리면 괜히 아이고 큰일 나 내가 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를 주겠습니까. 아니야. 이 많은 회원 들 중에 그래서 선물은 제가 드려야 돼. 그래요, 그래요. 오진영 선생님께서 드릴 거예요. 마지막. 이쁘게 보이시는 분 제가 두 분을 딱 모셔서 선생님 잠깐만 쉬었다가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딱 3분. 3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지막 디스코 타임을 해달라라고 제의가 들어와서 지금부터 3분 동안 디스코 타임을 갖습니다. 무대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라인도 많이 있고요. 여기 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올라오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신나는 박은세 송년회 밤을 하이라이트를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음악과 함께 마무리하는 디스코 타임으로 자 전체 일어나겠습니다. 자 전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 일어나. 언니는 내가 틀림없이 줘야 돼. 아. 고생하셨어. 줄 거 얼른 드리세요. 줄 거 얼른 드리시고요. 자 맞아. 이제 자 우리 만남으로 자 마무리를 하도록 죽었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그래. 자 오늘 오신 우리 회원분들에게 가장 오래 버텼어. 또 인사. 자 오늘 우리 방은세 송년회 밤 오신 여러분 후회 없으시죠? 즐거우셨죠? 대답이 작습니다. 즐거우셨죠?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예, 2018년도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예, 다음 돌아오는 2019년도에도 예, 올 한 해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 응원 내년에도 쭉 함께 이어가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예, 더 많이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다 같이 합창 코너로 네, 오늘 다 같이 만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남으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 모두 손 잡으시고 네. 자, 손 같은 회원분들끼리 만남 노래는 다 하실 테니까요. 같이 손잡고 같이 갑니다.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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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같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발에 이어서 있기에 약속드리고요. 오늘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년 8회 때 다시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할 것을 다시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힘차게.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따스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2018년도 박은세 송년의 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행복의 시간들 그리고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밝은 미래를 또 여러분들 계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 고진용 안정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